네, 고급스러운 황금빛 스튜디오 안에서 동화 속 공주보다 더 아름다운 성유리 씨를 만났습니다. 네, 한결 분위기 있어진 유리 공주님. 럭셔리한 기품까지 느껴지네요. 오, 안녕하세요. 뭐라고 말할까요? 여신? 공주에서 조금 올랐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아. 공주라 하기에는 좀 심하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골드 캐비어를 바르는 사는 집 여자입니다. 네, 럭셔리한 컨셉에 맞게 고혹적인 자세를 뽐내는 유리 씨. 그녀만의 청초함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미의 여신이 따로 없네요. 야, 휘파람이 절로 나오는 미모죠. 네, 근데 그녀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말씀 인하지 없으십니까? 네? 아, 지금 말하는데 그 나왔어요. 에헤이. 말 시키지 마세요. 국민 요정에서 이제는 아리따운 여배우로 변신한 성유리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섹션 안 들어오시나요? 불러주세요. 아니, 이게 좀 30대 이제 가까 야, 20대가 아니고 30대라고 그러세요? 피부에 좀 탄력도 떨어질 법도 한데. 요가를 하면은 피부 탄력이 되게 생겨요. 목을 끝까지. 이렇게 땡길 때까지. 예, 때까지. 네, 더 올리시고, 이렇게 더. 아, 못 벗고. 얼마 전에, 그 보톡스 의혹이. 네, 이 통통한 볼살 때문에 보톡스 의혹을 받았었는데. 거기가 워낙 음식도 기름지고, 또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계속 패스트푸드를 보시는 분들이 보톡스를 맞았냐, 뭐를 했냐, 그런데. 지금은 날씬해졌죠. 그러니까요. 죽음의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원래 좀 식성이 좋으신 편이신가 봐요. 촬영할 때는 또 특히나 안 먹으면 그렇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밥은 꼭 챙겨 먹고. 꼭 챙겨 먹고. 그러다가 이렇게 했죠. 드라마에서 수준급의 영어 실력을 보여줬던 유리 씨. 섹션 가족 김세롬 씨와도 연기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친구로 나오는데 네. 신경 쓰이진 않나요? 요 초반에 감독님이 이제 세롬이는 히도크는 힐을 시키고 저는 다 운동화를 시키신 거예요. 오. 맨날 세롬 씨가 언니 정수리가 되게 이뻐요. 벌써 5년 전이에요. 이제 성유리 씨가 섹션 TV의 안방마님이셨는데 네, 매주 상대모사를 준비했었는데요. 다시 봐도 너무 재밌습니다. 10분 안에 우째 사람 먹고 싶니까? 얘는 못해. 로버트 할리 혹시 흉내예요? 로버트 할리. 나 지난달에 다 쓸 거야. 야, 아리 형이 아니라 아라리 형인데? 여기 저기 안 되네. 아리 형? 뭐 이런 거. 아리 형? 뭐 이런 거 해서 나왔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성유리 씨도 이제 앞에 3자가 붙는 30대가 되시는데. 그러니까 20대를 돌아보면은 작품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악역 같은 건 어떠세요? 악역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악역은 눈빛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자, 유리공주의 변신 기대되시죠? 좋으시고 하시네요. 환절기 라이브 너무 다시 할게요. 성유리 씨와의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리 씨의 새로운 모습 기대하겠습니다.